안녕하세요. 글쌤 철입니다. 글쌤 철이 북펜글씨 워크북 네 번째 순서. 오늘은 두 글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저는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만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쪽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글자 단어를 쓸 때도 한 글자 단어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자간의 간격도 비슷한 공간을 두고 획을 긋게 되면 마치 한 글자인 듯 보이면서 글자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보통 한 글자를 쓰고 나면 끝나는 지점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그 다음 자를 쓰게 되는데 모음이 아로 끝나는 경우와 이로 끝나는 경우는 다음 글자와의 간격이 차이가 있어 왜곡되게 읽힐 수가 있다. 가령 안경이라는 단어를 써보자. 한 단어로 읽히는 게 아니라 안경으로 읽힌다. 더군다나 뒤에 조사가 붙으면 안경이라고 읽힐 것이다. 글자에 경계를 두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경계를 두지 말고 공간을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그런 현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안자를 쓰고 앞에 안자라는 글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경자의 첫 음이 시작되니까 안경으로 읽힐 수밖에 없죠. 뒤에 조사가 붙게 되면 경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가도 경자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힐 때는 안경이라고 읽히기 마련이죠.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안자를 쓰고 기역을 쓰기 전에 빈 곳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 빈 곳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기역을 쓰게 되면 기역이 세로선에 붙기 때문에 경자에서 여의 세로선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다르게 읽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히엇의 첫 획을 쓰고 두 번째 획을 그으면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 공간의 크기가 전체의 공간이 되어 한자 한자 쓸 때마다 같은 공간을 띄우고 획을 그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시선이 몰리는 현상이 없어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물.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획 간의 공간이 비슷하도록 하고 써보는데요. 연하게 쓰여진 부분을 한번 써보았다면 빈칸에 외워서 써보세요. 조금씩 다르게 써보면 더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다음 칸에는 다르게 써보면 좋겠죠. 옆에 다른 종이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써보세요. 다음은 사랑.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간격의 띄움이 중요하겠죠. 따라 써보고 다르게 써보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양껏 써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도 마찬가지 비슷한 공간의 띄움. 하루도 마찬가지겠죠? 성공.
저는 몇 가지만 써봤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써보세요. 같은 글씨를 계속 써가면서 결구를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자든 두자든 반복 연습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글씨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연습 부족이라 생각하시면 정답일 겁니다. 저는 결구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짧은 문장 하나 쓰고 마무리할게요. 동감을 하면 감동이 된다. 이름도 써줄게요. 도움되셨습니까?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